광주 전남을 이끌어가는 명품 강소기업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 만나볼 기업은 최첨단 자동차 용품들을 자체 개발해 카 오디오를 직접 생산하며 첨단 기술력을 확보한 주식회사 월드플러스 전자입니다. 1993년 설립된 이 기업은 한때 평범한 종합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였는데요. 하지만 2007년 1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려주던 전자레인지, 냉장고 부품 생산 등을 포기하고 카 오디오 제조업체로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저희가 사업 초기에는 가전제품을 주로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격 경쟁력이 갈수록 밀려오고 카 오디오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훨씬 높고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을 그쪽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의 협력업체인 다른 중소기업들과 달리 이 기업에서는 단독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국내에서 손꼽히는 자동차 회사에 카 오디오를 공급하며 이 기업만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광주시에서 선정한 명품 강소기업에 당당히 이름까지 올렸는데요. 저희 회사가 이번에 명품 강소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모두 기쁘게 생각을 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든 임직원들이 이번에 일치 단결해서 모든 제품에 대해서 품질 제일주의를 선호를 하며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직원 전체가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자동차 있는 화면과 스마트폰으로 연결하는 자동차용 스마트 AV 시스템과 앞차와의 거리를 측정하고 안내 표지판 등을 인식해 안전운전을 돕는 자동차용 ADAS 기능 제품까지 생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에 저희 독자적인 제품을 많이 개발을 해서 보다 좋은 제품, 안정적인 제품, 고난이도 품질을 가진 제품들을 생산을 해서 세계 시장에 수출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지금 저희 제품이 몇 가지가 인도 타타 자동차라든가 남아공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해서 앞으로 그쪽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주식회사 월드플러스 전자.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동차 오디오계를 이끄는 1등 기업이 되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강소기업이 뛴다였습니다.